안녕하세요, 라이프송 여러분들. 라이프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읽기 전에요. 베드로전서 서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 저자는 베드로. 기록 장소는 로마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62년에서 64년경. 대상은 소아시아 부근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 베드로 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신자의 구원, 두 번째 부분은 신자의 복종, 세 번째 부분은 신자의 고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신자의 구원은 1장 1절부터는 신자의 구원, 1장 13절부터는 신자의 성결.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부분 신자의 구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신자의 복종 부분은 2장 13절부터는 위정자, 직장, 가정,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태도. 이 부분은 신자의 복종에 해당되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3장 13절, 고난당할 때의 행실. 3장 18절,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범. 4장 7절, 근신에 대한 명령. 5장 1절부터 마지막 5장 14절까지는 고난 중에 사역. 이 부분이 신자의 고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회. 네로 황제에 의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기 얼마 전,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품었던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장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곧 붓을 들었다. 그리고 곧 닥쳐올 핍박이 어떠할지라도 그들이 소유한 복스런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는 나약함을 보이지 않도록 격려에 격려를 더하는 이 소중한 서신의 지면을 채워나갔다. 본서에서 베드로는 구약의 내용들과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새로운 의미로 부각시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설명하는 한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다. 이렇듯 열정적인 사도 베드로의 성도를 향한 사랑이 듬뿍 담긴 이 서신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함으로써 시작된다. 이어 개인적인 생활을 위한 권면으로 들어가 베드로는 행실을 깨끗이 하고 사랑과 화목을 도모함으로써 참 성도다운 삶을 세상에 나타낼 것을 권고한다. 곧 닥쳐올 핍박에 대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므로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성도 간의 사랑을 굳게 지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서를 끝맺는다. 이와 같은 본서를 내용상 구분해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1절부터 3장 12절까지로서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그에 따른 삶을 다루는 부분. 둘째는 3장 13절부터 5장 14절까지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나그네로서 당하는 고난을 참고 인내하라는 권면의 부분이다. 이와 같이 외부의 박해에 대비해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는 본서는 소망의 서신 또는 격려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소망의 서신을 통하여 우리는 시련이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특권이요, 필연적인 연단 과정임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만이 성도는 그 고통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뜻을 깨닫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에 직면할 때 침체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됨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상급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중심 주제 핍박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핍박은 하나의 특권이며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의 부활과 영원한 통치에도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베드로는 신앙 성숙에 대한 권면 중 특히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련을 그리스도의 재림 시 칭찬과 영광을 받도록 신앙을 온전케 하며 강건케 하는 수단으로 설명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의미를 예로 들어 성도들도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선과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말한다. 실로 부활과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핍박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닌 하늘의 축복과 상금을 더욱 크게 하는 밑거름인 것이다. 절제. 절제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로서 인내와 함께 자신의 신앙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특히 베드로는 환란이 임박한 때에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여 범죄하거나 허물이 있지 않을 것을 명한다. 실로 절제는 참 자유와 영적 승리를 가져오는 원동력이다. 네, 그러면 베드로 전서 요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요절 말씀은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요절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서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는 그 고난을 특권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고난을 특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고난이 어떻게 특권이 되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다 함께 베드로 전서를 한번 출발해 보실까요? 베드로 전서를 향해서 출발!